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오늘은 동대문구 의회 이의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의환 의원입니다. 저는 철도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2학년에 전농초등학교로 전학 온 이후 약 50여 년을 동대문구 토박이 의원입니다. 평소 봉사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지역에서 꾸준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7대 동대문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3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초선 여성의원으로서 지난 3년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먼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공동 발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용마터널 준공에 따른 교통체증 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 대책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요구, 답심리 일동, 악취 문제 해결 방안, 전농동 굴다리 개선 방안, 무질서한 공중선 정비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를 향해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관내 곳곳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천호대로 빵꿈터 앞 포켓 주차 사업을 완료했으며 답십리산 위험수목 제거, 답십리 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지원, 답십리 일동 마을마당 재보수, 새마을 방역 차량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학물로 주변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여 주정차 단속 CCTV 및 방범 CCTV가 설치되도록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의정 성과로 작은 사랑 나눔 본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한국 인터넷 신문 방송 기자협회 주관 2015 공정사회 발전 대상 2016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다가오는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들과 소통하고 더 큰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서민의 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원 현장에서 발로 뛰고 가슴으로 진솔하게 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향상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주거비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며 생활정치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변화된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개혁과 추진력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동반자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회, 발로 뛰는 의원, 신뢰받는 의정 활동으로 인정이 넘치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